아이고 참네. 엄마도 참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빤히 알면서 화투판을 왜 버린 거야 진짜. 소희씨 앞에서 그냥 망신스러워 죽겠네. 도박주의하는 건 규빈 씨 집안 내력인가 보죠? 규빈 씨도 하룻밤에 토지보상금 날린 거 기억 안 나요? 에? 아니 그건 그냥 내 평생 실수고. 근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해요? 언니 왜 저래? 언니 오빠한테 쫓겨난 거야? 우리 오빠도 또 장가가야겠다. 교빈이 세 번 장가가고 오빠가 두 번 결혼하면 합이 32번. 오! 완전 대박이다! 내려와! 여보. 나와!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나와.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요! 너무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발 화 풀고 나 들여보내줘요! 짜증낸 줄 아는 사람이 그래 집구석에서 하루 종일 그래 화투판이야? 손모가지 안 부러진 걸 다행으로 알아! 여기 찌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하고 화투라 쳐! 저렇게 밖에 마냥 세워둘 수도 없고. 아버지 화 누그러질 때까지 잠깐 기다려야 돼요. 저 소희 씨한테 불똥 튈지 모르니까 그냥 모른 척 해요. 참, 엄마가 해준 돈으로 현장 일 잘 막았어요? 그게 돈 먹는 기계처럼 아무리 돈을 갖다 대도 턱없이 돈이 모자라요. 돈은 담보 잡힐 것도 없는데 아유 정말 큰일이에요. 전에 건우 오빠한테 들으니까 아버님이 강남 노른자에 땅이 있다던데 규빈 씨도 알고 있어요? 강남에요? 이제 다 팔고 없는 줄 아는데. 오빠 말이 노른자 중에 노른자라는데 그 정도 담보면 큰 돈도 빌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규빈 씨 혼자 고민하지 말고 아버님하고 상의해봐요.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도울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직도 강남에 땅이 있다고? 네, 여보세요? 너니? 난데 얼른 나 문 좀 열어줘. 달랑 블라우스 하나 입고 나왔는데 이러다 얼어 죽겠어. 네 아버지 몰래 얼른 나와서 대문 좀 열어줘.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아버님이 지키고 계셔서. 어머! 아버님 나오셨어요. 끊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세아가! 세아가! 씨, 아박한 거... 아 설마 시아버지가 때려줄 것도 아닌데 왜 문을 못 열어준다는 거야?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언니 나왔어요. 아유 고모 고마워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고우밖에 나 도와줄 사람 없네요.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얼른 들어가요. 어딜? 언니 오줌마름 여기다 싸요. 언니 오줌 못 찾는데 옷에다 쌀까봐 내가 들고 온 거예요. 제일 큰 걸로 가져왔으니까 내일까지 괜찮을 거예요. 고모! 고모! 아니 고모 그냥 들어가면 어떡해요? 나도 들어가야죠! 고모! 내가 정말 미치고 못 살아 정말! 고모! 정능 부모님께 인사를 다녀왔다고? 예. 허락 안 받고 행동해서 죄송해요. 건우야, 너 정말 왜 이러니? 너 자꾸 이러면은 나랑 은재 사이만 어색해질 뿐이야. 정능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나 너도 은재도 잃고 싶지 않아. 부탁이다. 은재가 그렇게 마음에 쓰이면은 가족처럼 그저 든든한 울타리만 돼줘. 어머니도 은재 씨 좋아하시잖아요. 가족으로 그 사람 잃고 싶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채운 마음 며느리로 받아주시면 안 돼요? 딸로 사랑한다는 거지 네 짝으로는 아니야. 딸이 어떻게 며느리가 되니? 세상에 두쪽 나도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야. 아유 그 대충 하고 와요. 화장 다 안 해도 예뻐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면서.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낮일이랑 밤일을 구분 못해요. 아유, 소희 씨 기다리다가 밤새겠다. 자, 이리 와요, 이리 와요. 호랍이 독수공방 하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를 옆에 두고 이게 무슨 고문입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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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우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아니, 저 소희 씨. 저, 미안해요. 나 오늘 그. 아니, 그 부부지간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난 괜찮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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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 손 대지 말라니까 왜 이래요? 아니, 소희 씨, 소희 씨. 아니 내가 무슨 치안도 아니고 왜 저렇게 질색팔색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날 피한 거였어? 결혼해놓고 말이야 누굴 말려 죽일 참이야 뭐야 이거? 아 정말 엄마 제대로 감기 걸린 거 아니야? 내가 감기약 좀 찾아볼까? 됐어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네 아버지 제사 다 까먹고 맨바닥에서 그지꼴로 죽지 마 뭐야? 아이 뭘 잘했다고 남의 재산을 다 까먹어 누가 당신 살리려고 내 재산 뭐 한 불려 쓴대? 그리고 수빈이 너는 아버지 할아버지 왜 문 열어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당장 네 형 데리고 와 짜장면 내기 고스톱 한 번 친 거 가지고 마누라 아주 얼려 죽일 작정이에요? 허구한 날 손주보려 살리와랴 내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요 아니 화투판은 꼭 쳐야 뭐 스트레스가 풀려? 손모가지 부러지기 전에 우리 집에서는 도망은 안 돼. 아니 그 쓸개 빠진 교빈이 놈도 그 화투를 안 만지는데 허물며 며느리 끼고 사는 이 시어머니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 나 말 잘 들으면 또 로봇 사줘야 돼, 알았지? 민노야. 안 자고 뭐예요? 아니, 저 물 좀 마시려고요. 아가씨는요? 방금 엄마 들어오셨거든요. 온몸이 꽁꽁 얼어서 생강차 좀 끓여드릴까 해서요. 생강차요? 내가 내줄게요. 자요. 생강차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죽은 은재 언니하고 나만 아는 사실인데? 네? 죽은 은재 언니가 나 기관지 안 좋다고 혼자만 먹으려고 거기다 숨겨놨었거든요. 다른 가족들은 모르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네. 그게 전에 냉장고 청소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무슨통이가 궁금해서 열어봤더니 생강 재워둔 거더라고요. 그래요? 살림 다 하는 엄마도 아직 못 찾던 걸 벌써 찾아냈다 그거예요? 참 이상하군요. 집 앞에 와 있어요. 잠깐 나올 수 있어요? 건우 씨, 이 밤중에 여기 무슨 일이에요?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려고요. 보고 싶어서요. 건우 씨, 제발 이러지 말아요. 이제 하나둘씩 날 의심이 오기 시작하는데 모든 걸 빨리 끝내야 된다고요. 정교빈이랑 한방에 있는 것도 끔찍하고 수빈 아가씨가 날 의심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수빈 씨가 의심한다고요? 똑똑한 아가씨인데 내가 구은자란 사실을 오랫동안 속아줄 리가 없어요. 벌써 뭔가 짐작한 눈치예요. 여기까지 와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될까봐 겁이 나요. 민호야, 엄마 보고 싶지? 이 로봇 보면 우리 민호 얼마나 좋아할까?
새끼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결혼한 여자가 시댁 대문 앞에서 대놓고 연애질 한다 그거야? 부엌에도 없고 화장실에도 없고 도대체 밤늦게 어디를 간 거냐? 내가 억지로 안 왔다고 삐친 거야 뭐야? 아, 나... 대문 밖에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는데 잠깐 나와볼래요?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울지 마요. 다신 찾아와서 곤란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소희 씨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나 때문에 힘들었다면 미안해요. 엄마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건우 씨 마음 아프게 하면서 선택한 길인데 이렇게 물러설 순 없어요. 도저히 여기서 못 끝내요.